안녕하세요. 엠표 농장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가 서리태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11월 8일이 절기상 입동인데요. 상강에서 입동. 상강이 지난 지가 벌써 한 10여일이 지났는데 서리가 좀 내렸어야 되는데 한두 번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날씨가 좀 독특하죠? 서리가 내리지 않고 자꾸 비가 오려고 해요. 비가 와.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서리태 콩밭이 저희가 오늘 애초기로 베는 작업을 하는 콩밭인데, 자, 자세히 보시면 서리태 콩이 이렇게 완전히 대까지 잎사귀는 이미 뭐 노랗게 됐고요. 콩 깍지부터 대까지 이렇게 노랗게 바뀌었으니 요때 이제 서리태는 수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더 완전히 이것보다 더 이제 익어버리고 이게 이제 벌어져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게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요때 지금 딱 까볼까요? 까면은 딱까지죠. 이렇게 콩이 이쁜데 색깔도 까맣게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요때쯤 됐을 때 서리태 콩은 수확을 하시는 게 손실 없이 다량의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침 지금 이슬이 많이 촉촉히 내려 있어서 비도 좋고 이게 완전히 바짝 마른 상태에서 낮에 12시 지난 시간쯤 되면 털면서 얘네들이 까져가지고 막 그냥 튀어버리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아침 일찍 지금 이슬이 자욱하니 내려있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툭툭툭 애초기로 치더라도 새들도 막 반기는데 새들도 반기죠. 네. 이렇게 애초기로 툭툭 쳤을 때 날아가지 말라고 약간 촉촉히 젖어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하고요. 이게 이제 눕혀서 한 일주일 정도 따뜻한 햇살에 바짝 마른 이후에 저희가 콩 탈곡기를 빌려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 탈곡기를 빌려서 요 주변에 포장을 깔고서 탈곡하는 거는 별도로 나중에 집도를 하고요. 오늘은 애초기로 콩을 베는 그런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애초기로서 서리태 콩을 벤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할 거예요. 아니 콩 다 날아가고 털어져 버릴 텐데 애초기로 그게 가능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우리가 풀을 베는 그 애초기 날을 이용하면 말씀하신 대로 콩들이 다 날아갑니다. 베지는 순간 막 그냥 그 진동이 의해서 콩이 막 털어져 버리겠죠. 그런데 그 날을 이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제가 벌써 이미 이제 작업을 했는데 보면 톱날이죠. 톱날. 톱날로 저희가 날을 교체 작업을 했어요. 원형 톱날로 하게 되면 얘가 착착착 베면서 그냥 순식간에 잘라지기 때문에 콩이 털어지지 않고 잘 되지는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을 원형 톱날을 구매해가지고 교체 작업을 했는데요. 톱날은 얼마였죠? 만 원? 1800원이었나요? 1800원? 그렇습니다. 사이즈에 따라 달랐어요. 네, 이거는 아임삭 예초기입니다. 아임삭 예초기죠? 잘 잘리시나요? 소리도 안 나는데. 그러네요. 소리도 안 나죠? 너무 좋아하네. 날씨도 좋고요. 아침에 살짝 이슬이 내리고 비가 살짝 촉촉히 내려준 것 같아요. 아임삭의 초기로 쫙쫙쫙 되고 있습니다. 470평을 아임삭의 초기로 이렇게 다 할 겁니다.
이렇게 말리는 작업을 한 다음에 다음 주에 또 팔아서 선별지에 또 선별해서 과정이 몇 과정이 있네요. 싹둑싹둑 잘 잘리네요. 너무 잘린다. 네. 이거 낫으로 잘라고 해봐요. 엄청나 힘들죠. 그렇죠. 낫으로 자르면 몇 날 며칠 걸리신다는 유촌장님 5일 동안 낫으로 5일 동안 900평 자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촉촉하니까 날리지도 않고 딱 좋은데요?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렁주렁 잘 날렸습니다. 잘 되십니까? 뭐라고요? 잘 되십니까? 예, 잘 됩니다. 네,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네. 아주 잘 되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침 7시 정도에 시작을 했죠. 네. 총 2시간 15분 정도에 한 470평, 500평 정도 일하면 하죠. 500평 정도에 되는 캠핑 콩밭을 보시다시피 톱날을 이용해서 아, 다 했어요. 아, 뿌듯합니다. 뿌듯해. 네. 이거 낫으로 하려고 그랬으면은 맨날 며칠 뭐 허리도 아프고 며칠 걸릴 거예요. 네. 아, 골병 드립니다. 골병 들어. 그게 이용을 해서 네. 편하게 작업하는 게 좋죠. 네. 어찌됐든 서리태콩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달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물론 뭐 농사 잘 지시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책도 네. 없이 부족하겠지만 제가 초보 농부치고 네. 이 정도면 저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서리태콩 네. 대박이요. 대박이요. 우리 먹을 거는 넘칩니다. 아, 네. 물 한 모금 안 먹고 장수했더니 네. 갈증이 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서리태 콩은 콩 탈곡기를 저희가 또 임대 사업소에서 빌려가지고 네. 탈탈 털어서 네. 하나도 손실 없이 최대한 많이 수확하는 작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오 농장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 에피오 농장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했던 일이 막 어버버해요. 어버버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다. 네. 힘들어. 힘들어. 손 떨려.
손 떨려. 그래도 애초기 되게 편하네. 네. 아임살 잘 샀네요. 우리나라 건데. 꼭 잘 썼겠습니다. 잘 말라라.